하여튼 그래요. 그냥 아, 잠깐만 여기를 유선에다 맞춰야 되나? 어? 그러면 저기 대한민국은 그렇고 그럼 도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달라. 자, 도박. 자, 우리나라는 도박이라는 게 그렇게 예전에 없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가 생긴 게 아니라 일본에서 화투라는 게 들어오면서 도박 중독자가 생겨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그렇게 없어. 뭐 윷놀이나 몇 가지 있어서 마작 비슷한 것도 있고. 근데 화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저거예요. 자, 이게 알만한 사람은 알지만 화투가 왜 들어왔냐? 일본에서 어떻게 뭐 저기 일본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식민지의 땅을 그 현주민들의 땅을 뺏기 위해서 이게 퍼뜨린 게 화투예요. 요거는 뭐 역사적으로 다 알만한 사람 다. 자, 일본이 여기 조선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기 쌀을 많이 가져가야 돼. 일본은 양지가 없기 때문에 쌀이 없어. 그리고 인구는 많은데 쌀을 생산한 지역이 없어요. 일본의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쌀 생산하는 평지가 없는데 어떻게 인구는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외부에서 쌀을 들어야 돼. 그게 어디에요? 조선반도에. 그래서 식민지를 화시킨 게 큰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였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럼 일본이 되도록이면 쌀을 많이 이게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보유해서 보유해가지고 직접 거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최고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 사람부터 땅을 뺏기 위해서 이제 토지 사업하면서 저기 이제 많이 뺏기도 하지만 나중에 화투를 갖다가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또 많이 뺏어가요. 요즘 화투짝 손댔다가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집문서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 그 실질적으로 화투에 맞들어가지고 보통 언제 이걸 하냐? 겨울에요. 겨울엔 농한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주막 같은 데서 어떻게 돼요? 타짜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화투를 다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뺏어 대. 자, 그러면 조선 사람, 저기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열 받잖아. 다시 본전 심리가 있잖아. 따고 싶잖아. 다시. 본전을 찾고 싶잖아. 그러면 뭘 먼저 돼요? 처음에 땅 문서를 먼저 가져와요. 땅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다 딱 대고 어떻게 예전에 이게 저기 주막 같은 데서 화투터 하다가 나중에 시발 기다려봐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땅 문서 딱 대면서 땅 문서요 하면서 나중에 땅 문서 오고 이제 땅 다 뺏기니까 그 다음에 집 문서야.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내 마누라 걸고 저기 화투 튄다고. 이거 옛날 그 저기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 그 저기 드라마에 많이 나와. 처음에는 어떻게 땅 저기 화투 같은 걸 하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땅 문서를 갖다가 땅 문서 다 잃었어. 그 다음에 내가 집 문서야. 집 문서 잃었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마누라를 끌고 와가지고 마누라를 딱 놓고 우리 마누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담보로 해서 내가 저기 도박을 하겠다. 어떻게 마누라도 그 어떻게 뺏겨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야. 그 대부분 마누라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땅을 많이 뺏겨요. 그 왜냐면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 농민들부터 땅을 뺏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투를 보급을 시켜요. 화투를 보급 시켜서 타짜들이 일본에 타짜들이 있어. 타짜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민들 돈을 겨울에 싹 따내. 그러면 이제 저기 봄이 되면 자기 땅에다가 이제 어떻게 씨를 뿌려야 하잖아. 그죠? 근데 씨를 못 뿌려. 왜? 땅이 겨울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땅이 다 넘어갔어. 도박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예전에 발생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도박이긴 있었는데, 그게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도 되게 중독성이 강한 게 히로뽕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피로뽕, 뭐 필로폰 해가지고 그 순서가 있어. 제일 낮은 게 이제 천연 마약이 있어요. 천연 마약이다. 중독성이 약하다고 그래. 도박도 똑같아요. 마약도 그게 중독성이 다 틀려요. 종류마다. 도박도 똑같아요. 도박의 종류마다 그 중독성이 틀려요.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저기 내기 도박 같은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윷놀이 같은 거야. 정통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 중독성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화투는 어떻게 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들한테 땅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땅이. 그때 일제에서 일부러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선에다 화투를
퍼쳐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그 식민지 사람들한테 땅을 농토를 갖다 뺏어대 토지를. 야, 그만큼 무서워요 도박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마약 중독보다 도박 중독이 치료하기 힘들어요. 왜? 중독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도박도 도박 나름이에요. 그럼 제일 중독성이 강한 게 뭐냐?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도박에선 잘 몰라요. 근데 카지노가 최고, 이게 바카라가 최고 중독성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 중에서 바카라라는 게 있대요. 이 바카라가 중독성이 그렇게 세대요. 그게 빠지면, 거기는 빠지면 못, 헤어나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지 몰라요, 바카라가. 그러니까 중독성이 제일 강한 게 어떻게 해요? 카지노인데 카지노에서 제일 강한 게 바카라. 바카라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그냥 들어서 알아요 그걸. 그래서 도박 중독 환자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제일 힘든 게 바카라 중독자들이에요. 바카라 중독자들이 그렇게 치료하기 힘들대.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대. 이게 도박이라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중독성이 다 틀려요. 그 당시에 화투가 있죠. 화투 고수돕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한 방에 이게 전세를 엎을 수가 있어요. 고수돕의 특징이죠. 먹고 죽자 고 하죠. 그러면 한 방에 어떻게 전세를 엎을 수 있는 게 고수돕의 특징이라고 해요. 실제 몰라요 어떻게 된지. 미나투는 좀 알아요 제가. 근데 고수돕은 몰라. 미나투는 그것도 옛날 초등학교 때 치다가 끊었어. 뭐 그때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때? 이렇게 지금. 그래서 고수돕이 중독성이 센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고수돕보다 더 저기 센 게, 자, 우리가 이제 고수돕은 일본어 우리나라 쪽만 있죠. 일본에서 넘어온 거죠. 자, 고수돕이 화투 짝이 잘 보시면 그게 패턴을 보면 이게 원래 일본에는 이게 없었어. 화투가 없었어요. 화투죠 그게 고수돕. 화투가 화가 뭐냐? 이게 아마 불화짱과 꽃화짱과 그럴 거야. 투는 어떻게 해요? 투기한다. 불처럼 타오른다. 불화짜인 것 같아. 꽃다차는 안 맞는. 불처럼 이게 어떻게 눈빛이 막 그 투기가 뭐 피어오른다. 뭐 그래서 화투라고 하는 것 같아. 자, 화투가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었냐? 나중에 스페인 상단 애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게 조총도 네가 일본들한테 그 조총 있죠? 그 화승총이라고 해요. 이 화성총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냐? 스페인 상단 애들이 이제 저기 해적들 만나면 대적해서 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상단 사람들이 총을 갖다 무장을 해요. 그때 이제 상단 애들이 총을 무장해가지고 일본까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화성총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일본 애들이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조총이에요. 그럼 그때 만들어져, 그때 만들어져. 스페인 상인들이 화승총하고 화투가 그 시기쯤에 만들어져. 거의. 스페인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화투가 만들어져. 자, 스페인 그 무역상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 얘들은 뭘 해요? 이게 유럽은 트럼프죠. 트럼프 카드라고 하죠, 그걸. 그 트럼프 카드를 해요. 이 트럼프 카드를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카드가 이게 밋밋하니까 어떻게 일본화 시켜서 트럼프 카드를 일본화해서 만든 게 화투예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카드는 크죠. 자, 화투는 쭈맨하죠. 왜 쭈맨할까요? 일본 사람들 키가 작잖아. 그럼 손도 작고. 그죠. 자, 이게 나중에 트럼프 카드를 갖다가 서양의 트럼프 카드 일본 사람 하니까 안 돼. 잘 이게 섞어지는 게 안 돼. 왜? 원체 크니까 이게 크죠. 일본 사람들 손이 작고. 그래 자기 손에 맞게끔 하고. 그림을 이제 바꾼 게 그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화투예요. 보면 트럼프 카드하고 그 치는 방법 비슷해요. 고수돕하고 트럼프 카드하고 그죠? 그 패턴이 비슷해요. 그 트럼프 카드를 갖다가 어떻게 일본화 시켜서 만든 게 화투예요. 원조가 화투는 고수돕 뭐예요? 트럼프 카드예요. 그럼 트럼프 카드는 원조는 뭐예요? 꿈꾸가 아니야? 아멘.